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근래 가장 핫한 유행어입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김혁규 선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e스포츠를 넘어 카타르 월드컵에서까지 사용되며 대중들에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보여줬던 모습은 이 문구 자체였는데요. 1무 1패로 조별리그 탈락이 유력한 상황임에도 선수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인생이 마치 스포츠 경기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수많은 도전은 인생이라는 경기장 위에서 강력한 상대 선수로 다가옵니다. 그에 비해 우린 언더독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객관적인 지표로도 그들을 이기기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패배를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라는 것입니다. 패배한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의 여정은 22년 연말로 한정될 수 없습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브라질과 러시아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좌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실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렸고 그 결과는 카타르에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리그 여정도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완료형이 아닌 끊임없이 진행 중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상대가 나타나더라도 우린 계속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우리에겐 진정한 실패일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도전 가운데 고통을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린 진정한 승리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입니다.